그런데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,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휴증 같은 게올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폐섬유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, 폐섬유화가 뭔가요? 폐가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.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었다 줄어들었다처럼 폐활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는데, 이 지금 루머는 예전 사스 때, 신종 코로나죠, 사스도. 폐렴이 심해서 후유증으로 나중에 폐가 딱딱해지는 그 후유증 남긴 환자들이 소수가 있었어요. 아, 저도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계열이니까 이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, 그러니까요. 걱정을 하는데, 현재까지는 뭐, 지금 발생한 지두 달이 좀 넘어서,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은 폐렴으로 앓고 대부분은 회복하고, 한2 내지 3%만 돌아가시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. 앞으로 이 폐섬유화증은 한두 달 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5, 아, 6개월 지나야지 되거든요. 훨씬 기다려봐야 되는 예, 거군요. 아직 기다려봐야 되는 모르는 상황이고 거네요.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. 아직 그럼 모르는 상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휴증은 남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까요? 남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아, 많을까요? 남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. 지금 훨씬 예. 많죠. 8, 90%는 뭐 쉽게 이제 완치가 되고, 지금 사망자만 2, 3%인데, 완치가 8, 90%까지도 예측이 된다.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으면서 중증이었던 환자 중에 일부가 폐섬유화증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있을 수도 아, 있겠다 정도의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, 예측만 하고 있는 겁니다. 훨씬 더 불안감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